안녕. 바로 돌아오셨죠? 청가병과 2회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교재는 64페이지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 청가병과는 앞에 총평 1회에서는 1부터 4까지였잖아. 아주 친절하게 이건 또 5부터 8까지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 파트에 대한 문제냐면, 자, 우리 5과에서 했던, 5과에서 뭐를 했냐면, 나 빨간색 싫은데? 빨간색 싫은데, 잠시만.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자, 5과에서는 뭐를 배웠냐면은 to 부정사를 배웠어요. to 부정사. 그 다음에 6과에서는 뭐를 배웠냐면 동명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7과에서는 뭐를 배웠냐 분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8과에서는 뭐를 배웠냐 비교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트에서만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공교롭게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세 파트는 뭐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준동사를 묻는 문제고요. 비교 표현 같은 경우는 형용사랑 부사를 봐야 되는데, 문제 푸는 스킬 중에 하나가 요런 문제들은 문장의 구성을 다 한번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풀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딱 1번 보니까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에스헤즈가 보입니다. 그죠? 자, 우리 그럼 살짝 짚어보고 갈까? 자, 비교급이고요. 지금 나오는 친구는 동급 비교라는 친구예요. 혹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원급 비교라고도 부르는데, 해석상 동급 비교를 쓰고요. 이제 어법상은 원급을 쓰는 건데, 동급 같은 경우에는 뭐뭐만큼 뭐뭐해서 걔네 둘다 이제 잘나고 못난 게 없는 거를 이제 얘기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원급이라 함은 얘는 이제 as랑 as를 활용해서 만드는 비교급인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랑 부사인데요. 얘를 원형으로 쓰기 때문에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얘는 해석이 없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뭐뭐만큼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면 볼게. The cart. 이 팬츠들은, 바지들은, 그러면 원급이 들어가니까 친구들, 원급 아닌 놈들을 버리시고요. 자, 얘 지금 베리 같은 거쓸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얘 의미상 아주 막 그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만큼 뭐뭐해서 동급 비교를 원하기 때문에 얘는 expensive를 써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또 하나 짚어드리자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를 조금 묻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를 물으면 여기서 어떤 친구가 지금 문장의 구조상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쓱 보니까, as가 없다고 손가락으로 가리고 생각을 해봐, 친구들.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다. 근데 이 비동사는 앞에 있는 팬츠가 어떤지 설명해주는 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격 보어자는 뭐를 쓰죠? 그치, 형용사를 써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는 형용사의 형태가 필요한 동급 비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교급에 대한 문제였고, 1번을.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를 볼때 우리는 종종 이랬어. 딱 봐도 느낌이 분사 문제인 것 같네요. 왜냐면 봐봐. 자, 우리가 지금 영화를 봤고요. 1번부터 5번에 주어진 동사들이 amaze 해서 뭐뭐을를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은 다 타동사야, 거의. 그래서 놀라게 하다, 뭐 흥분시키다, 뭐뭐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친구들인데, 보시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해성으로 접근을 하자면,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놀라움을 그 놀란 그 매지컬한 신비로운 장면 때문에 놀란 거지, 놀라움을 받은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형태를 쓰는 게 맞다? Amazed를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고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동명사 문제네요. 요거는 1초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메가펩스 요쯤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 그러면 메가펩스 가볼게요. 자, M입니다. Mind, 꺼리다.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지? 수업 시간이었어, 마주. 그지? Mind, 꺼리다. 그 다음에 Enjoy, 즐기다. Give up, 포기하다. Finish, 끝내다. 그 다음에 Escape, 피하다. Postpone, 연기하다. Suggest, 제안하다. 요 친구들은 뒤에다 누굴 썼죠? 그쵸, 동명사를 썼죠. 자,
자, 그래서 동명사를 쓰는 친구들 정리해드렸고요. 그래서 기법 다음에 ing 형태가 와야 하기 때문에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쓰임과 어법상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근데 봐봐, 지금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주어도 있고, 아, 그녀는 실망했습니다라고 해서 문장이 완벽해요. 그쵸? 이 형식으로서. 그러면 얘는 완전한 문장에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왜 실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감정의 이유를, 그죠? 감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무슨 조용법을 하게 될수 있어? 그치, 부사조용법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 자, 유감스러워요. 벌써 뭐야? 계속 갈게요. 그러면 이게 감정이잖아, 지금. 요거도 감정이었잖아. 그치? 느낌 솔솔 와요, 그죠? 근데 우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가볼게요. 자, 2번. My hobby. 내 취미는 이 형식 동사 나왔고, 영화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주격 보어. 뭐뭐 하는 것. 그리고 보어 자리. 오케이. 얘는 명사조용법으로 쓰였죠? 그다음에 3번 볼게요. 나는 우유를 샀는데, 마실 우유를 샀겠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네? 얘는 뭐로 쓰인 거야? 형용사조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일단 탈락. 우린 부사 찾고 있잖아. 이거 지금 2번이랑 같은 구조 아니니, 친구들? 그녀의 계획은 뭐다? 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명. 그쵸?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Best way. 어떤 best way냐면,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답은 원래 애초에 나오긴 했지만, 2번과 5번까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두 문장을 씹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과 어법상 같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자, 한번 문제를 쓱 보자니, 아, 밑줄 친 곳에 공통점이 보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ing를 취하는 형태인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친구들. ing 형태를 취하는 경우 첫 번째, 동명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준동사에서 뭐가 있었냐면, 현재 분사라는 놈이 있었죠. 그쵸? 근데 두 친구의 역할이 극히 달랐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쓸때 빼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특징을 정할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고, 뭐뭐 하는 또는 하는 중. 이렇게 해석이 됐고, 동명사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쓰였어요. 그쵸? 분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형용사로 생각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누굴 수식하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갑자기, 목이 빠지면 안 돼. 한국인의 그 전형적인 그 거북목, 이렇게 몸 체형 막 이래가지고 볼 때마다 내 생각해가지고, 절대 이제 거북목을 지키자. 사수하자, 우리. 알겠죠? 여러분, 빨리 허리 펴. 곳곳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어로 쓰이고 있죠. 그럼 볼까? 자, 얘가 그러면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먼저 보기를 분석을 할 건데, 리아미의 꿈은 코미디언이 되는 것. 그치. 그럼 이 친구 동명사고 보어로 쓰였구나.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동명사라고 표시를 해놓으시면 될게요. 그럼 봐봐. Your lustre of shining stars. 빛나는 별. 그래서 명사 수식이네. 그럼 누구야? 명수니까.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뮤직 페스티벌은 흥분하는 것. 말이 안 되죠, 그치? 재밌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감정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보어로 쓰였기 때문에 현재 분사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공부하는 것이다 말안 되죠? 그는 공부하는 중이다 라고 해서 이제 현분임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Did you see? 봤어? 얘들아, 이거는, 이거 있잖아. 이거. 그지? 더 플러스 명사 사이에 있는 친구 명수지. 그죠? 그래서 현분입니다. 답은 당연히 5번일 거야. 그치? 보지도 않고.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1, 2, 3, 4. 너무 정확하게 내가 소거했어? 그럼 5번 보지 않고. 왜냐면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5번 볼게요. 자, taking the subway. 이거 뭐를 쓰였냐? 동사로. 주어 자리에 쓰였죠?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쓰였으므로 얘는 뭐로 볼수 있다? 동명사로 볼 수가 있겠다. 그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알맞지? 아는 부분을 찾아.
고쳐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볼까? My dad는 told me 나한테 얘기했어요. Told라는 친구 우리 기억해 볼까요? Ted이라는 친구가 원형이죠. A 투부정사. 요 과들 비슷한 과들 있었잖아. Advise. 그죠? Advise 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렇죠. 이런 친구들 과들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 자료에 취하기 때문에 closing이 아니야. 그치? closing이 아니라 뭐라고 쓰셔야 돼요? to close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그 기계의 소음이 매우 얘들아, 여기 지금 동사고 동사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얘를 준동사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그 소리가 짜증나게 한다라고 해서 능동으로 쓸수 있으니까, annoy를 뭐라고 쓰면 돼? annoying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감정을 주고 있으니까, 주어가. 감정을 받으면 PP인데 그 감정을 주니까 짜증스러움을 유발시키는 친구가 돼, 주체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ing를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법상 알맞지 않은 문장을 골라보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친구 이제 그러면 문장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어, 친구들. 나름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이제 동사 앞에다 끊어보는 연습하시는 거. 자, 그 동사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gave us, 아, 이거 지금 사형식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우리한테 와인 하나를 선물해줬는데, 어떤 와인? 자, 이거 생각해보셔야죠.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두고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PP형 괜찮네요. 그 다음에 2번 볼게. The better.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2번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비교급. 그쵸? 주어 동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어.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한다 이런 뜻. 그래서 the better I know Tom, 내가 Tom을 알면 알수록 the more I like him, 나는 그가 더 좋아져라고 하고 있어요. 더비더비, the better, the more. 괜찮죠, 그죠? 아, 여기선 the better가 잘 알면 알수록, 그죠? 더 많이 나는 그를 좋아하게 돼 이런 뜻이겠네. 그 다음에 arrive 볼까? 얘들아, 이거 우리 이렇게 나오면 3번 같은 경우. 자, ing라는지 pp를 썼잖아? 그리고 블라블라,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친구들 분사 구문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똑같이 요로 친구랑 똑같은 주어가 있었는데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다르게 문장을 변신시킨 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문제 풀때 여기다가 너 ing 쓸래, pp 쓸래를 묻는 문제잖아? 그러면 어서 빠르게 원래 있던 주어를 체크해 놓는 거예요. 당연히 뒤에 있던 주어와 같았으니까. 그러면 얘를 끌어다 놓고 얘가 하는 동작인지 받는 동작인지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arrive 같은 친구들은 수동이 될 수가 없어. 내 발로 가서 내가 도착하는 건데 자동사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rrived가 아니라 요거는 그녀가 도착하는 거니까 being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not arriving이라고 쓰는 게또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옳지 않은 건 3번임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Michelle Yeoh is the funniest boy 해가지고 더 플러스 최상급 아주 훌륭하게 써냈고요. 짝꿍 댄이 아니고 에즈도 아닌 인을 잘 썼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왔다, 그치? 봐봐. 이럴 때 빨리 그러면 뒤에 있는 주어 체크해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켈리가 지금 interested in history. 역사에 관심이 있게 된 거잖아요. 역사라는 매개체가 캐리가 거기에 지금 캐디가 거기에 빠져들게 만든 거잖아. 캐리는 지금 유혹을 받은 거잖아. 그치? 막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래.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PP. 그래서 사람 명사를 쓸 때는요. be, 그다음에 interested in 하게 씁니다. 그다음에 역시 9번 한번 가볼 거고요.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find라는 친구를 썼는데, 파인트 대표적으로 3형식과 5형식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it, 투부정사. 기억나라! 기억나라!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감옥적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셔야 될것 같아요. 주로 이제 주어 쓰고 5형식을 쓴 다음에 목적어가 너무 길어져 버린 거야. 근데 목적어 같은 경우 5형식에서는요. 목적격 보어의 주어와 같아. 무슨 말이냐면 진짜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냥 문장을 썼을 때도 주어가 길어져 버리면 가주어, 진주어를 썼듯이
목적어가 길어져 버리니까 얘도 감목적어, 집목적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목적어 자리에 감목적어 이제 쓰고 목적격 보호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근데 형용사가 많거든요. 목보 쓰신 다음에 진짜 목적어인 집목적어를 쓰시면 돼요. 아, 감목이 아니라 감목 아니지? 감옥이지. 그 다음에 감옥 아니야? 감옥. 그다음에 얘가 집목. 자, 그래가지고 얘는 잘 썼습니다. 그쵸? I couldn't help him. Couldn't help ing. 얘는 바로 being 대체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어. Couldn't help ing. 그 다음에 3번. 폴은 들었어.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소리치는 걸 오형식이고 목적어. 이 사람이 하는 행동 ing로 쓸수 있다. 그다음에 4번, it was brave. 굉장히 용감하네. 이거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사람이 뭐야? 성격이기 때문에 for가 아니라 of를 써야 돼.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of, to 부정사의 목적격, 아니, 의미상의 주어는 이 사람이 지금 catch, 도둑을 잡은 게 brave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for가 아니라 of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까지 확인해 볼게. 자, without 전치사 다음에 making ing 잘 썼고, finish his speech 문장 완벽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실수도 없이 해서 문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10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쫙 지어진 것을 거르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아, 또 생각난다, 생각난다. 생각아, 그만 놔줘. 생각이 나도 문제야. 막 이래. 자, 키는요, 누굴 쓰죠? ing 쓸 거고요. 자, 여기서는 as가 쓰였으니까, 이게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 일단은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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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not as diligent 쓸래? 아니면 diligent as not 쓸래? 라고 묻는데요. 정답은 뭐가 될것 같아? as랑 as 사이에 형용사랑 부사가 있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줘야 되죠? as랑 as의 형 사이가 되면 2번이 돼야겠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10번까지 clear. 그 다음에 11번. 생각아, 그만나, 그만나라고. encourage 많이 봤잖아. head 많이 봤잖아. 자, 이 친구 그럼 봐봐. encourage A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취했고요. 자신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막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형태가 아닌 놈들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o have가 됐고요. 자, 얘는 사역동사인데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오형식을 썼을 때 얘들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 목적격 보호의 행위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외운 대로 to 부정사를 쓰거나 뭐 ing를 쓰거나 동사의 원형을 쓰는 형태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행동을 받아, 목적격 보호를 쓸 동사의 행동을 받아, 그럼 뭐로 쓰시는 거야? 수동태로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 박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포장이? 되는 거지. 막 지가 막 포장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PP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5번. 자, 12번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make가 아마 오형식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인터넷은 이 주어일 거고, 해외에 사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능하게 해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makes 썼고, 인터넷 썼고,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써야 될것 같거든요? 아, 근데 지금 is이 뜬금없이 나왔어. 아, 이 is 무엇인가? 막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우리 방금 배우고 왔잖아. 가. 네? 가라고요? 영상 끌까요? 이러면 안 돼. 가목. 저거, 그지? 그럼 일단, 목적어 자리 is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를 possible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to chat with friends living abroad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끝났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It seems that, 뭐라고 보이냐면, 뭐한 것처럼 보이냐면, 자, 제임스는 오늘 아침에 나에게 전화했던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 자, 뭐뭐 한것 같다. 해가지고 이미 seems that이 나오긴 했어요. 그죠? 그럼 봐봐. 제임스는
제임스가 뭐한 거니? 전화했던 것을 어떻게 한 거야? 잊어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제임스 forget. 근데 forgot이겠지, 그죠? 응. 왜냐면 지금 이미 잊어버린 것 같아 보이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봐봐. 자, forget 조심하셔야 되는 친구예요. 그 유명한 투부정사랑 ing를 둘다 취할 수 있지만 의미 차이가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자, 얘는 과거지향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일을 잊어버리는 거고요. 얘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앞으로의 일을 뭐 하는 거야?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했던 것을 잊어버렸느냐, 아니면 해야 할 것을 잃어버렸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했던 것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콜링을 써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바르게 영작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지금 무슨 급을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큰 나라야 해가지고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상급. 최상급이 아닌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우리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최상급. 당연히 뭐야? 더 플러스, 그쵸? 형용사 플러스, est 쓰신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또더 플러스, 만약에 그 형용사가 사문절 이상이다, 그럼 더 모스트, 그 다음에 뭐를 써? 형용사, 이거 반드시 원급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부사일 때는 더를 주로 안 써요, 그죠? 그래서 부사에다가 est 혹은 더 그냥 지우는 걸로 모스트 쓰신 다음에 부사에 EST를 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뭐 in이라든지 of를 쓰시고 in 다음에는 복수 의미의 복수 명사, of 다음에 이제 무슨 명사가 와요? 단수 명사가 온다는 거. 그래서 어디 어디 중에서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 the largest country에서 형용사일 땐 뒤에 수식하는 명사 끌고 와요. 제일 큰 나라에서 얘는 완전히 그냥 쓰일 수 있어. 이해되셨어요? 근데 봐봐. 자, 2번 같은 경우부터 보셔야 되는데, no other country, 부정어 다음에 other 다음에 단수 명사 쓰시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비교급과 어울리게 되면 최상급의 표현이 돼. 무슨 말이냐면, 아, 전 세계에 다른 국가는 없어. 러시아보다 큰 국가는 없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제일 커. 이 말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2번 같은 경우 중요해요. 부정어 플러스 뭐? 그치? 비교급은 뭐가 된다? 최상급이 될수 있으면 보여주는 문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2번도 괜찮아. 러시아는 더 커.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커. 이랬어. 그래서 얘도 괜찮. There are no other countries. 없지. 러시아만큼 큰 나라는 없지. 러시아가 제일 크다는 거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뭐라는 거야? 러시아라니? 그러면 선생님 지금 다 왔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봐봐. 지금 4번 볼게요. No other countries. 여기서 틀린 건 뭐냐면, 잠깐만요. 아, 이렇게 쓰면 얘들아, 여기가 또 틀리게 되잖아. 그치? 여기 스위치가 틀렸네요. 그죠? 이거 의미상 보는 거 맞는데, 요런 게 틀린 거네.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4번이 돼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고쳐주세요. 4번으로. 보니까 이거 봐봐. No other country, no other countries, 그죠? 그리고 is 무엇이 답일까? 고민을 하신다면 봐봐. No other 다음에 여기다 써놓으세요. 단명, 단수 명사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도 그러면 단수 동사가 와야 되죠? 이렇게 쓰려면 복수 명사 써야 되잖아, 그치? 어쨌든 4번이 이상해. 오케이, 확인 가능. 여러분 것도 확인 가능.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렇게 써주세요. 단수 명사. 그리고 단독. 오케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5번. 호호라. 이렇게 같아요. 여기까지. 그치? 그러면 봐봐.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계신다. will 당연히 안될 거고요. 얘도 안될 거, why도 안 되고. 그럼 얘 중에 있겠네요. 근데 우리 how to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how, 주어,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drive. These days로 바꿔 쓸수 있죠, 그쵸? 요거가 아니라 그래서 주어가 엄마니까, 그래서 she라고 쓰시면 아주 좋겠네요, 그쵸? 답은 1번.
그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는 갔냐면 게링까지는 같아요. 그죠? 답이 눈에 너무 잘 보여.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모모해지다. bigger and bigger 이라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17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이제 이렇게 같은 의미로 바꾼 문장이 어법상 알맞지 않은 걸 골라보래. 그럼 보자. 그들은 seem to know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보였어. 그들이 아는 것처럼 괜찮잖아. 1번 괜찮. 2번, let me know your schedule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그죠? 가능한 빨리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As soon as possible을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As soon as 주어 동사 can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다음에 it seems that 뭐처럼 보이냐면 dear good student, 걔는 괜찮은 학생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they seem to be 이거요 아까처럼 it seems 지금 쓰인 거잖아, 그지? 얘가 지금 요거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좋은 친구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that building은 is the tallest building, 가장 큰 건물이래. 그럼 no, their building 단수명사 잘 썼어? 단수명사 잘 썼어? Taller than 그거보다 더큰 빌딩은 없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겠죠? 그다음에 the car는요 충분히 작아. 뭐할 만큼? 터널을 쉽게, 그치, 통과할 만큼 충분히 작아. 그래서 보면 자동차가 너무나도 작아서 그래서 그리 fast 지나갈 수 있었대요. 그쵸? 지나갈 수 있었는데 쉽게요. 이것도 괜찮아요. 자,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아닌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1번 어떻게 고쳐야 돼? 그치? near라고. 이미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라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가 seem이 되고, 그쵸? seems. 그 다음에 new. 이렇게 쓰면 더 좋겠네요. 그쵸? okay. 그 다음. 그래서 18번을 볼 거고요. 17번에 1번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 seemed를 그냥 써도 될것 같아. 그죠? seemed that. 근데 중요한 건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야 되니까 요거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을걸?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이 또 같지 않은 것에 눈 똑바로 떠야 돼. 자꾸 실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begin, to 여기 보면 begin 뭐뭐 얼른 시작하다 할때 to 부정사랑 동명사 다쓸수 있기 때문에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 Because he told a lie.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he was scored. 비난받았대, 혼났대. 그러면 이거 지금 봐봐, 얘들아. 분사 구문 만들 때 주어 똑같으면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주어 지우고요. 그다음에 부사절 저기 접속사 지울 거고. 자, 요 친구에다 ing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tally 잘 썼어요. 그다음에 소피아는 좋아해요. 투부정사 이하하는 것을 좋아하고 ing랑 투부정사 같이 쓸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다음에 4번 we're 우리는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 contest. 그 대회의 결과에 만족했어요. 그러면 그 대화의 결과가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4번도 괜찮겠네. 자, 근데 stop 같은 경우는 이렇게 to 부정사랑 ing를 같이 쓰긴 하는데 의미가 같지가 않아요. 얘 역시 미래지향이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고요. 무슨 동작을 다시 하기 위해 ing를 쓰게 되면 하던 동작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거 요거 정리 잘 해놓으세요. 17번도 그랬고 아까 누구였죠? 여기, 그쵸? No other.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9번 끝에 보입니다. 19번. 자, 67페이지 가볼게요. 모두가. 자, 모두라는 친구, everyone이 주어로 왔으면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되고요.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할 건데, 지금 비동사랑 pleased가 주어진 걸로 보아서, 우리 뭐를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잡히세요? be pleased, 그치, with라는 친구를 써야겠다. 근데 기뻐했다라고 해서 과거이기 때문에 was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leased 쓰시면 되고요. with를 씁니다. 그리고 지우겠지. 뭐에 그럼 기쁜 거야? the event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dictionary 사전이 주어 됐고요. 세배더 두꺼워 했는데 지금 as가 쓰였어. 그럴 때는 자, 일단 배수사를 쓰는 거예요. Three times. 이게 배수사지? 그 다음에 as를 쓰고, 그게 어떤데? 띡하다고. 그쵸? 사이에다가 형용사를 집어넣으면, as 비교급으로 보이지만,
베스사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더 두꺼워 뭐 이런 식으로 우등열등 비교가 됩니다. 네, 21번 볼게요. 법상 알맞은 문장끼리 알맞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볼까? 바이를 썼기 때문에 얘들아, 그리고 콤마가 있고 주어로 시작되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주어 빠르게 끌어가랬지. 그쵸? 아트워크, 작품은 예술 작품은 어떻게 돼? 그려지잖아. 그치? 그래서 페인티드를 쓰시면 되고요. 틀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번, 2번. 그의 충고는 가치가 있어. 그치? be worth to가 아니라 be worth ing. 그치? ing 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10번. the hotter. 뭐뭐 하면 할수록. 그치? it gets hotter.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 이거 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틀려. 막 틀려나가. 그치? 그 다음에 we have to reserve. 우리는 호텔방을 예약해야 돼. to stay in. 완전 퍼펙트하죠. 그죠? 왜냐면 to 부정사 썼을 때 얘가 자동사라면 얘를 목적으로 취할 때 반드시 전치돼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D. 했고요. E. I was really glad. to 부정사여야지. 그치? 동사의 원형. 그래서 얘 틀리고요. F. The man, 남자는 didn't let us. 렛 다음에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취했네. F 괜찮겠네요. 그래서 나온 친구는 DF. 그래서 답을 5번. 이해되셨죠? 22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옮긴 것줄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투투의 용법이 눈에 딱 띄네. 뭐뭐 할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뭐뭐해서 Too busy to help you with your homework. 괜찮네요. 알맞지 않는 거 고르는 겁니다. 자, 2번 볼까? No other subject라고 했어. Is as interesting as English to me. No other. 부정어, other 다음에 단수명사. 잘 썼네요. 그쵸? 어떤 다른 과목도 나에게 영어보다 흥미롭지 않아. 영어만큼 흥미롭지 않아. 그 말은 즉슨 영어가 킹왕짱 흥미로워. 이런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제인이는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다, 가장 무모한 사람이다 해서 이 친구는 뭐를 표현해야 돼? 최상급인데, 이거는 뭐야? whatever the 최상급,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니까, 3번이 해석이 안 되지, 그지? the most 그냥 positive person 이렇게 써야지, 그지? 그 다음에 나는 눌렀어. 그린 버튼을 뭐 하기 위해서? 키기 위해서. 괜찮죠? 그다음에 the little boy grow up 자랐는데 교수가 됐어. 결과적 용법으로 to 부정사 잘 썼죠. 그래서 아는 거는 3번이었습니다. 그럼 23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자, 다음 글에서 어법상 맞지 않는 부분. 피날레를 확실히 정리하고 있네. 앞에서도 보겠습니다. 내 친구랑 나는 decide 다음에 to 부정사 잘 썼죠. 여행 가기로 했대. 부산은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는 가길 원했대. wanted to 부정사 거기에 by car. by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 같은 거 썼을 때 관사 없이 쓰는 거잘 썼고요. 나는 rented a car, 자동차를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대? looking forward to. 얘들아, looking forward to 하면 뭐뭐가 손꼽아 기다려지다. 막 엄청 기대하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ooking forward to 다음에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렇다면 visit가 아니라 비지트를 어떻게 바꿔야 돼? 비지팅으로. 그죠?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23개 문제라서 100점으로 환산은 못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지금 23개 중에 내가 몇 개를 맞췄는지 23개 중에 플러스 몇 개를 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평가 이외에도 아주 고생이 많으셨고 거의 너네 교재 반을 복습을 한 거야. 반 이상을. 8과까지. 지금 몇과 남았냐면은 우리가 12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훌륭하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 조금 지치긴 했지만 화장실 가서 물왜 마셔.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고 다시 앉아가지고 참고평가 3회까지 들어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